올해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출시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S펜을 지원하는 제품을 1년에 2개 출시하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그 당시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갤럭시 Z 폴드 3가 출시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S펜을 지원하는 제품 3개를 출시하는 것은 제품끼리 포지션도 겹치고 개발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됐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노트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할 때 내년에는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가 예상치 못한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포지션을 갤럭시 Z 시리즈가 대체하여 더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만나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일단 삼성의 공식 언급처럼 이번에 차기 갤럭시 노트, 가치인 갤럭시 노트 22에 대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전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급망에 있는 한 사람은 차세대의 갤럭시 노트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갤럭시 노트가 개발 중이라 시사한 것인데 차세대의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한 사람이 미들 프레임 구조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알아보기 쉬웠기 때문에 노트용인 것을 금세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직각 디자인이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갤럭시 노트 22 울트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갤럭시 S 시리즈와 다르게 직각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겠죠.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제외하고 갤럭시 S, 갤럭시 A, 갤럭시 G, 갤럭시 M의 상표권을 갱신했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3년 4월 3일입니다. 올해 갤럭시 노트 22를 마지막으로 팬서비스 형식으로 시리즈를 끝낼 것이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갤럭시 노트 22의 출시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갤럭시 S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 3의 S펜 지원, 늘어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 규모, 갤럭시 노트가 출시되지 않는 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시까지 거의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추후 미래는 모릅니다. 과연 갤럭시 노트 22로 계속해서 라인업을 유지할지, 혹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지, 아니면 만나볼 수 없을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차기 태블릿 PC인 서피스 프로 8은 출시가 연기되어 가을쯤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러한 소문에 맞게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 22일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 공개했고, 그 티저 이미지에는 누가 봐도 서피스 프로와 같은 이미지가 있어 이번 이벤트에서 서피스 프로 8이 공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코앞에 둔 시점에 서피스 프로 8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섀도우릭이라는 트위터 계정은 중국에서 판매될 서피스 프로 8의 홍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크게 총 4가지로 서피스 프로 8은 11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서피스 프로 X에 채택된 디스플레이처럼 13인치의 좁은 베젤이 채택되었으며 타사 하이엔드 태블릿 PC처럼 120Hz 주자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2개의 썬더볼트 포트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출시된 서피스 프로 중에서 가장 변화점이 큽니다. 여태까지 베젤의 두께가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가 인텔 프로세서의 발열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서피스 프로 8은 뭔가 솔루션을 찾은 건지, 또한 120Hz 주사율이면 서피스 펜을 사용할 때 낮은 레이턴시로 인해 필기 사용 시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윈도우 11에서 가변 주사율이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에서 최대한 손해를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디어 사용자들이 원하던 썬더볼트 포트가 추가됩니다. 이전 더 퍼지의 보도에 따르면 A타입 포트는 제거되고 썬더볼트와 C타입만 남아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에서 드디어 새로운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내년으로 밀릴 것 같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는 등 태블릿에서 이전보다 신경은 좀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러한 큰 변화점으로 윈도우 태블릿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노트 22와 서피스 프로 8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